택배 우편함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이 안녕. 사랑이 쎄하던데 괜찮아요? 냄새만 네. 한번. 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예, 예, 손 터치 한번 살짝 하시죠. 예. 살짝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사실 낯선 개한테 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네. 보호자님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개가 착한 개라고 증명하고 싶은 분들이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만져보세요, 손부터는. 근데 증명할 필요 없어. 그냥 네 개가 저 사람하고 친할 필요 없어. 그래서 뒤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진돗개나 이런 친구들은 네. 빨리 친해지는 개들이 아니에요. 네. 앉았잖아. 진짜 신기하다. 이따가 사랑이네 갔다 올게. 안녕. 안돼 사랑 나와. 사랑아 이리 들어. 아이고. 아이고. 딱 그 냄새에만 지는 거. 이 상태에서는 넘어 들어올 순 없겠다. 없죠. 그죠? 일부러 이건 1m 아 이거 돌 때문에 네. 이렇게 혹시 했다. 이거 타고 넘어올까 봐. 아... 저는 더 높이고 싶었어요. 엄청 신경 썼어요. 아, 완전 사람 키보다 높이. 예. 네. 아. 트라우마. 트라우마. 혹시 애들이 막 올라타고 올까 봐. 네. 상상으로. 근데 상상이 그렇다면은 겁이 나고 있다는 거니까. 어, 엄청 우리도 트라우마. 우리도 어. 심해요, 우리도. 왜냐면 저 여기 분도 싸우는 거 말리다 물렸고 도다미네 집도 싸우다가 말리다가 물렸어요. 그러면 이거 없을 때는 그냥 이 저 울타리 안에서도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묶어놨죠. 묶어놨어요. 아, 묶어놨었어요. 네. 차라리 어쩌면은 울타리를 치고 요 풀어놓는 게 더 낫겠다. 그러려고 한 거죠. 예, 자유롭게 좀 집에서 키우고 싶어서 네, 마당에서라도. 네. 어. 네. 여기 한번 같이 둘러봐도 괜찮나요? 네. 둘러봐도 괜찮아요. 네. 지금 저 이쪽에도 담을 이렇게 좀 높이 치셨구나. 네. 절대 못 넘어오겠다. 네. 사실 이 제주도에서 담 쌓고 살기 싫으실 텐데. 근데 이게 담을 나는 좀 개를 키운다면 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네, 그렇고 늦게가 될 수 있어요.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집을 나가가지고 집을 못 찾아버리면 들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제주도가 유난히 들기가 더 많아요. 소돌이견도 많고. 풀어서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집 나가버리면. 여기도 이렇게 잘 막으셨고. 근데 이 상태에서 넘어오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얘를 물었든 안 물었든 여기 근처에 왔던 것 횟수가 한 몇 번 될까요? 수십 번이죠. 수십 번이에요. 예. 수십 번이에요. 10번? 10번 넘죠. 10번 넘죠. 오. 20번 거의 됐지. 10번은 넘고 20번은 안 된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와서 위협을 했던 거예요? 얘를 물죠. 아, 이게 그치. 횟수가 꽤 많구나. 아, 담을 높이 세우기 전에는 허구한 날 때 나간 거야.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이렇게 뭐 울타리까지 차가면서 해면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산책을 가기가 겁나고 또 제가 없을 때 집사람은 무서우니까 차를 타고 저 집만 지나가요. 집사람은 아, 무서우니까. 혹시나 저 애들이 해할까 봐. 네. 어이. 무섭죠. 심장이 두근두근. 어. 심장이 밖으로 나올 것만 같아. 알겠어요. 제가 어떤 게 희망인지 알았고 네. 이 친구도 그러면 충분히 훈련을 해서 얌전하게 조금 더 매너 있는 개로 키우려고 우리도 같이 노력해 보자.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저 집 한번 들려갔다 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